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마이랑이 베이 로우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조은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 판매량은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결과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나빴습니다. 3월 분기에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판매량 1% 감소는 3월 1.6%, 12월 1.1% 감소에 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좋지 않더라도 7월부터 변경된 클린카 할인 제도에 따른 3.7% 증가한 자동차 판매 급증이 없었다면 이 수치는 더 나빴을 것입니다. 자동차와 연료를 제외한 핵심 소매 산업의 판매량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6월 분기에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3월 분기 1.6%, 12월 분기 1.7% 감소에 이어 발생했습니다. 6월 분기 물량 수치를 2022년 같은 분기 물량 수치와 비교하면 전체 산업 수치는 연간 3.5% 감소, 핵심 산업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경제학자인 대런 깁스는 소매 수치는 재정적인 압박이 계속해서 가계의 구매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매우 강력한 인구 증가와 관광 부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총 지출 가치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인당 지출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연간 성장률은 6월 분기에도 계속 둔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9월 분기에도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ASB 수석 경제학자 킴 먼디는 2023년이 소매 부분에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디는 올해 상반기 동안 소비자 환경은 매우 조용했고 지출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감소했으며 하반기는 소비자와 소매 부분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문디는 가계 저축 완충 장치가 침식됐고 임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OCR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5.5%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현금금리 OCR이 최소 50베이시스포인트 더 긴축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고 주택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반전이 가장 눈에 띄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서는 주택시장이 이 수많은 역풍을 상쇄할 것 같지는 않으며 적어도 1인당 소비 침체는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뉴질랜드인들이 소득의 절반을 모기지 상환에 사용한다는 새로운 수치가 나온 후에도 주택 구매는 여전히 좋은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CoreLogic Housing Affordability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분기 평균 뉴질랜드 가구는 소득의 49%를 모기지에 사용했습니다. 임대 비용보다 모기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더 비싸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가구는 소득의 평균 20%를 임대료로 사용한 반면 모기지 상환에는 31%를 사용했고 2018년에는 임대료의 21%, 모기지 상환의 38%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가구 소득에서 임대료의 22%를 사용한 반면 모기지 상환에 무려 49%를 사용하여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수입의 절반을 모기지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집을 구입할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재정 고문이자 이네이블미 창립자인 하나 맥키는 부동산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자신의 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며 이후 모기지를 갚는 동안 자산도 성장할 것이고 이런 레버리지 자산 성장은 비부동산이나 비레버리지 자산에 투자한 것보다 2배에서 3배 더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 연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수천 명의 뉴질랜드인들에게 39%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힌 후 특별한 경우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정부는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세금은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및 투자용 신축 건물은 명시적으로 이 세금에서 제외됐지만 규정에 대한 새로운 ILD 해석에 따르면 집에서 12개월 이상 떨어져 지내는 사람은 가족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IRD가 보여준 예시 중 하나는 남편과 공동으로 집을 소유한 레이첼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예시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머물고 레이첼은 2년 동안 해외로 이주하여 일했습니다. 레이첼이 뉴질랜드로 돌아온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그녀가 해외에 머문 2년 동안 발생한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무 전문가 브루스 버나치는 이런 IRD의 해석문은 충격적이며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사이클론 가브리엘 피해자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 입키스 총리실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사이클론 피해자들은 브라이트라인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은행이 공식 현금 금리가 인상된 상태를 한동안 더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한 후 두 개 시중은행이 모기지 금리와 정기 예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ANZ은 2년 이상 모기지 금리를 약 20베이시스포인트 인상했으며 6개월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했습니다. 1년 금리는 6포인트, 18개월 금리는 1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이는 ASB가 월요일 장기 모기지 금리를 인상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ASB는 2년 만기 금리를 10포인트, 6개월, 3년, 4년, 5년 금리를 2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지난주 OCR이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말부터 OCR을 5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후 지난주 OCR을 2개월 연속 5.5%로 유지했습니다. 컨슈머 엔짓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특권을 누리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뉴질랜드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시단체의 최신 감정추적기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의 65%가 소득의 5% 미만을 저축했으며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엔짓 연구 및 옹호 책임자인 젬마 라스무스는 인구의 절반이 저축 수준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생활 방식도 영향을 받았는데 약 3분의 1의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스문스는 이제 많은 뉴질랜드인에게 저축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됐으며 이는 BNPL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스무스는 구매 후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의 인기가 급상승해 서비스 사용자가 1년 만에 전체 인구의 23%에서 29%로 급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신 은행 조사에 따르면 BNPL 사용자의 40% 이상이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트당 후보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선동적인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밝혀진 후 수습에 나섰습니다. 백신 의무를 강제 수용소에 비유한 한 후보는 사임했고 코비드19 백신을 익사에 연결한 또 다른 후보는 발언을 포기하고 사과했습니다. 코비드19를 대량 히스테리라고 언급하고 자신다하던 전 총리가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것을 고려했다고 풍자한 노래를 통해 말한 세 번째 후보인 안토 코아츠는 한 달 전에 사임했습니다. 원뉴스는 수요일 랑히타타 후보 일레인 나이두 프란츠가 사임하고 대런 킬 크리스트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이 문제가 내셔널 액트, 뉴질랜드 퍼스트 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부 정당은 다른 정당보다 음모론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액트당은 확실히 그런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티파티 마오리 공동대표인 데비 은갈레와 패커는 이번 폭로에 놀라지 않았으며 액트당은 많은 것을 숨기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공개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액트당 시모어 대표는 자신이 음모론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해당 게시물이 액트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의 유형을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정부의 3Waters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마지막 두 법안이 국회에서 긴급하게 3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10월 선거에서 이 제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물 서비스 경제 효율성 및 소비자 보호 법안은 수요일 저녁 특별위원회와 3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상무위원회가 감독하는 경제 규제 체제를 설정하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녹색당의 지지로 찬성 71표, 반대 46표를 얻었으나
국민당, 액트당, 테파티 마오리당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자원 서비스 법안도 수요일 아침 긴급하게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하여 늦어도 2026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새로운 기관의 의무, 기능 및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찬성 62표, 반대 57표로 통과됐으며 노동당이 유일하게 이를 지지했습니다. 국민당과 액트당은 10월에 당선된다면 모두 개혁 전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물 규제 기관인 타우미타 아로아이는 이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클라우드 회계업체 제로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AI 사용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뉴질랜드를 포함한 6개국의 3,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AI 개발 및 채택이 규제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기업의 약 절반이 민감한 정보 공개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44%는 작업자의 해고를 가장 큰 윤리적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은 투자 및 실험 수준과 함께 AI 사용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약 3분의 1은 참여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로의 최고 경영자인 스캔더싱 캐시디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일부 기능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사람들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규제가 기술 그 자체와 같은 수준으로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캐시디는 이미 AI 사용률이 높으며 이를 민감한 회사 및 고객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항이 순이익을 4,050만 달러로 늘렸으며 소유주와 합의하여 증가된 3천만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회 소유 항구 회사는 웨인 브라운 시장으로부터 더 나은 현금 수익을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결과 뒤에는 재무 성과의 강력한 회복을 설명했습니다. 평가 및 기타 회계 조정을 제외한 거래 이익은 부분적으로 수입량 증가로 인해 2천만 달러 증가한 4,5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 항구 CEO 로저 그레이는 올해를 변혁적 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재정적 성과와 안전은 물론 한때 문제가 있었던 직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3개년 프로그램 중 첫 번째 해입니다. 그레이 CEO는 성취한 것이 매우 기쁘고 매우 자랑스럽다며 세 가지 중점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과 성공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익은 2억 6,530만 달러에서 3억 2,020만 달러로 늘어났고 부채는 4억 4,990만 달러에서 4억 7,500만 달러로 줄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유람선 방문이 재개되면서 17만 명의 승객이 항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항구는 내년에 의회에 3,500만 달러 목표 지불금을 제시했으며 그 이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익과 배당금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복합성 요실금 수술에 대한 수술용 메쉬의 사용이 2023년 8월 23일부터 대략 12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십 건의 불만 제기와 해당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위원회는 복합성 요실금 수술에 수술용 메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치, 즉 시술 의사의 특정 교육 및 인증, 수술 전 다학제적인 검토, 환자에게 구조화되고 안내된 사전 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공 및 민간 환자의 등록부 작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일시 중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금지가 아니라 일시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협의와 검토 후에도 수술용 메쉬 외에 다른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을 경우 수술용 메쉬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아렌짓,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닷코닷엔짓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6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4원 8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8원 90전입니다.